여러분 감사합니다. 역사 복원을 위해 삼국사기를 읽습니다. 고구려 7대 차대왕 1년 서기 146년 당기 2479년입니다. 차대왕은 희수승이고 태조대왕 동모제야니라. 버금차 컨대 임금왕 숭길희 이름희 드디어수 이룰성 버금차 컨대 임금왕 숭길희 이름희 드디어수 이룰성 고구려 7대 차대왕은 이름이 수승이고 클태 할아버지조 컨대 임금왕 한가지동 어머니모 아우제 어조사야 동모 어머니가 같음 동모제 한 어머니에게서 난 아우 클태 할아버지조 컨대 임금왕 한가지동 어머니모 아우제 어조사야 6대 태조대왕의 친아우이다. 용장유 위엄이나 소인자하니라 날렐용 장알장 용장 날래고 씩씩함 이설유 위엄이 음할엄 위엄 존경할 만한 위세가 있어 점잖고 엄숙함 날렐용 장알장 이설류 위엄위 음할엄 날래고 씩씩하며 위엄이 있었으나 자글소 어질인 사랑자 인자 어질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 자글소 어질인 사랑자 인자함이 적었다. 수 태조대왕 추양하여 즉위하니 시년 76 이르라 받을 수 클태 할아버지조 컨대 임금왕 밀추 추천할 추 사양할 양 물려줄 양 추양 남을 추천하고 자기는 사양함 받을 수 클태 할아버지조 컨대 임금왕 밀추 추천할 추 사양할 양 물려줄 양 6대 태조대왕이 물려준 자리를 받아 곧적 나아갈 적 자리 위 때시 해년 나이년 7, 7, 10, 6, 6 곧적 나아갈 적 자리 위 즉위하였다. 때시 해년 나이년 7, 7, 10, 10, 6, 6 그때 나이가 76세였다. 2년 춘2월에 배관나 패자 미유 위자보하니라 두이 해년 봄춘 두이 달을 고구려 7대 차대왕 2년 서기 147년 당기 2480년 2월에 절배 벼슬을 줄배 겔관 어찌나 관나는 고구려 5부 중에 하나인 관노부입니다. 비 쏟아질 패 사람자 패자는 국정을 총리하던 벼슬입니다. 미릉미 선비유 할위 삼월위 왼자 도울보 절배 벼슬을 줄배 깰관 어찌나
비 쏟아질 폐, 사람 자, 미륵미 선비유, 할비 삼을 위, 왼자 도울보, 관나부 패자 미우를 자보로 삼았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장해돋이입니다. 역사 복원을 위해 삼국사기를 읽습니다. 3월에 주우보 고복장하니라. 복장 림사 탄알 통제라 원호인저 석삼 달을 고구려 7대 차대왕 2년 서기 147년 당기 2480년 3월에 벨주 오른쪽우 도울보 너플고 복복 걸장 우보 고복장을 죽였다. 복복 걸장 이말림 죽을사 탄식할 탄 가로왈 아플통 슬플통 어조사제 원통할원 어조사호 복복 걸장 이말림 죽을사 탄식할 탄 가로왈 고복장이 죽음에 임하여 탄식하였다. 아플통 슬플통 어조사제 원통할원 어조사호 슬프고 원통하다. 아, 당시 위 선조 근신하여 기가 견정난 지인을 나아 고복장입니다. 마땅당 떼시 할위 먼저선 아침조 선조는 전대의 왕조입니다. 태조대왕을 가리킵니다. 가까울건 신하신 나아 마땅당 떼시 할위 먼저선 아침조 가까울건 신하신 내가 그때 선왕에 가까운 신하로서 거기 어찌기 오를가 볼견 도둑적 역적적 어지러울란 반란란 갈지 사람인 수성을 가리킵니다. 거기 어찌기 오를가 볼견 도둑적 역적적 어지러울란 반란란 갈지 사람인 어찌 반란을 일으키려는 역적을 보고도 무견 불언제야 한 성군 불용 오은이 이지어차하니라 잠잠할묵 그를연 무견은 입을 다문 채 말없이 잠잠함 안일불 말씀은 어조사제 잠잠할묵 그를연 안일불 말씀은 어조사제 묵묵히 말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한한 먼저선 임금군 안일불 썰룡 나오 말씀은 서이 이를지 어조사의 2차 선군은 선왕으로 태조 대왕을 가리킵니다. 나오 나는
우복 오복장입니다. 한한 문저선 임금군 안일불 썰룡 나오 말씀은 한스럽게도 선왕이 내 말을 듣지 않아서 서히 이를지 어조사의 2차 이 지경에 이르렀다. 금군 보척 대위하여 의신 정교 이시 백성이여늘 이제금 임금군 클보 막보 오를 척 큰대 자리위 이제금 임금군 차대왕입니다. 클보 막보 오를 척 큰대 자리위 지금 임금은 이제 막 지금 임금은 막 왕위에 올라 마땅의 최신 정사정 가르칠교 서희 보일시 일백백 성시성 마땅의 세신 정사정 가르칠교 서희 보일시 일백백 성시성 마땅히 정치와 교화를 새롭게 하여 백성에게 보여야 할 것인데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삼국사기로 머리를 깨웁니다. 고구려 7대 차대왕 2년 서기 147년 단기 1480년입니다. 태조대왕의 아우수성이 차대왕이 되어 충신과 조카를 죽입니다. 이 불이 살일 충신하니라. 오, 여기 생, 무도지시언정, 말열이, 써이, 안일불, 오를의, 죽일살, 한일, 충성충, 신하신, 말열이, 써이, 안일불, 오를의, 죽일살, 한일, 충성충, 신하신, 의롭지 않게, 한 사람의 충신을 죽이려 한다. 나오, 우보 고복장입니다. 더불려, 거기, 날생, 어조사의 읍설무, 길도, 무도, 도리에 어긋나서 막댐, 갈지, 떼시, 여기 불려는 뭐뭐 하기보다는 차라리 뭐뭐 하는 편이 더 낫다는 수거입니다. 여기 다음 장에 나오는 불려 뭐뭐 하기보다는 차라리 뭐뭐 하는 편이 더 낫다. 나오 더불려 거기 날생 어조사어 읍설무, 길도, 갈지, 떼시. 나는 무도한 이때에 사는 것보다 불려 사지 속야라. 내 적형하니 원근 문지하고 안일불 같을려. 죽을 사, 갈지, 빠를 속, 어조사야, 불려, 차라리, 뭐뭐 하는 것이 낫겠다. 안일불, 같을려, 죽을 사, 갈지, 빠를 속, 어조사야, 차라리 빨리 죽는 것이 낫겠다. 이에 내 고적, 형벌형, 멀원, 가까울건, 들을문, 갈지,
이에 내 곧적 형벌형, 이에 곧 처형하니, 멀원 가까울건 들을 문 갈지, 원근 사람들이 이를 듣고, 막불 분석하니라 추 7월에 자보 목도루 칭질태로 하니라 없을 막 안일불 막불 하지 않음이 없다 이중부정으로 강한 긍정입니다. 분할분 악길석 분석 분해하며 애석하게 여김. 가을 추 일곱칠 달을 읍설 막 안일불 분할분 악길석 분하고 애석해하지 않음이 없었다. 차량 2년 서기 147년 당기 2480년 7월에 왼자 돌보 화목할 목 법도도 끌루 일컬을 칭 병질 칭질 병이 있다고 핑계함 물러날 태 늙을로 태로 늙어서 배설에서 물러나 은퇴함. 왼자 돌보 화목할목 법도도 걸루 일컬을 칭 병질 물러날 태 늙을로 자보 목도루가 병을 핑계로 벼슬에서 물러났다. 이 환나 우태 어지류 위자보하고 가작 위대주부하니라 써이 구셀한 어찌나 어조사우 별태 향초어 지탱할지 머무를류 할위 삼을위 왼자 돌보 써이 구셀환 어찌나 어조사우 별태 향초어 지탱할지 머무를류 할위 삼을위 왼자 돌보 고구려 5부 중 한나부의 우태 어지류를 자보로 삼고 드알과 벼슬작 할위 삼을위 큰대 주인주 문서부 더할가 벼슬작 할위 삼을위 큰대 주인주 문서부 벼슬을 더하여 대주부로 삼았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해돋이입니다. 오늘도 삼국사기로 머리를 깨웁니다. 동시월에 비류나 양신 위중에 대부하고 겨울동 열십 달을 고구려 7대 차대항 2년 서기 147년 당기 2480년 10월에 거를 비, 허를 유, 어찌나, 볕, 양, 기신신, 할위, 삼을위, 가운데 중, 두려워 할외, 큰대, 제압이부, 거를 비, 허를 유, 어찌나, 볕, 양, 기신신, 할위, 삼을위, 가운데 중, 두려워 할외 큰대 제압이부 고구려 5부 가운데 비류나보의 양신을 중의 대부로 삼고 가작 위 우태하니라 계왕지 고구라 11월에 지진하니라.
드알과 벼슬작 할위 삼월위 어조사우 별태 다계 잉거망 갈지 영고고 예고 예구 친구구 드알과 벼슬작 할위 삼월위 어조사우 별태 벼슬을 더하여 우태로 삼았다. 닭의 잉금왕 갈지 영고고 예고 예구 친구구 모두 임금의 옛 친구들이다. 열십 한일 달을 땅지, 우레진, 지진진, 차대왕 2년, 서기 147년 11월에 땅지, 우레진, 지진진, 지진이 났다. 3년 하 사흘에 왕사인 살태조대왕 원자 막근하니 석삼 해년 여름하 늑사 달을 차대왕 3년 서기 148년 4월에 임금왕 차대왕입니다. 불일사 사람인 죽일살 컬태 할아버지조 컨대 임금왕 으뜸은 아들자 원자는 임금의 맏아들입니다. 읍슬막 부지런할 건 임금왕 불일사 사람인 죽일살 컬태 할아버지조 컨대 임금왕 으뜸은 아들자 읍슬막 부지런할 건 임금이 사람을 시켜 태조대왕의 맏아들 막근을 죽였다. 기제 막덕 공화령급 하여 자액하니라. 거기 아우제 읍슬막 큰덕 두려울공 재앙화 이을련 미칠급 거기 아우제 읍슬막 큰덕 두려울공 재앙화 이을련 미칠급 그 아우 막덕은 재앙이 연이어 미칠까 두려워 스스로자 목멸액 스스로자 목멸액 스스로 목을 메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해돋이입니다. 오늘도 삼국사기로 머리를 깨웁니다. 무당이 나쁜 징조를 사실대로 말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추 7월에 왕전 우평류원 할세 백호 수위 명하니라. 가을 추 일곱칠 달을 고구려 7대 차대왕 3년 서기 148년 7월에 임금왕 밭전 사냥할 전 어조사우 평평할 평 선비유 언덕원 벌판원 임금왕 밭전 사냥할 전 어조사우 평평할평 선비유 언덕원 벌판원 임금이
차대왕이 평유벌판에서 사냥하는데 흰백 여우호 따를 수 말열이 울명. 흰백 여우호 따를 수 말열이 울명. 흰 여우가 따라오면서 울었다. 왕 사지 부중하고 문어 사무왈 임금왕 차대왕입니다. 썰사 갈지 안일불 가운데 중 맞을 중 임금왕 썰사 갈지 안일불 가운데 중 맞을 중 차대왕이 활을 쏘았으나 맞추지 못하였다. 물을 문 어조사어 서승사 무당무 사무는 무당입니다. 가로왈 물을 문 어조사어 서승사 무당무 가로왈 무당에게 물으니 답하였다. 호자 요수비 길상이니라 황백 기색하니 여우호 사람자 어조사자 축격입니다. 요살요 짐승수 안일비 기랄길 상서상 길상은 운수가 좋은 조짐입니다. 여우호 사람자 어조사자 요살요 짐승수 안일비 기랄길 상서상 여우는 요사스런 짐승으로 좋은 징조가 아니다. 상황황 하물며 황 흰백 거기 빛색 상황황 하물며 황 흰백 거기 빛색 더구나 그 색이 흰이 우각에 야하니라 연천불능 순순기은이라 더욱우 오를가 게이알게 어조사이야 더욱우 오를가 게이알게 어조사이야 더욱 게이하다 그를 연 하늘천 안일불 능할능 타이를 순, 타이를 순, 거기, 말씀, 은. 그럴 연, 하늘천, 안일불, 능할 능, 타이를 순, 타이를 순, 거기, 말씀은. 그러나, 하늘은, 하고자 하는 그 말을, 타일로서 할수 없으므로,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해돋이입니다. 오늘도 삼국사기로 머리를 깨웁니다. 고구려 7대 차대왕 3년 서기 148년, 당기 2481년입니다. 무당이 나쁜 징조를 사실대로 말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고시이 요괴자하여 역, 영, 인군, 공구, 수성하여 영고고, 그러므로고, 보일시, 써이, 요사할요, 게이할게, 사람자, 것, 자 영고고, 그러므로고, 보일시, 써이, 요사할요, 게이할게, 사람자, 것, 자 요사스럽고 괴이한 것을 보여주어 하고자 할 욕, 하여금령 사동문입니다. 사람인 임금군, 두려울 공, 두려워할 구, 공구, 몹시 두려워함, 닦을 수, 살필 성,
수성, 마음을 가다듬어 반성함. 하고자 할 욕, 하여금령. 사람인 임금군, 두려울 공, 두려워할 구, 닦을 수, 살필성. 임금이 두려워하며 수양하고 반성하여. 이 자신이 아니라 군약 수덕이면 즉 가히 전하위복이니라. 서히 스스로자 쇄신 어조사이야. 임금군 같을약 만약약 닦을 수 큰덕. 서히 스스로자 쇄신 어조사이야. 스스로 새로워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임금군 같을약 만약약 닦을 수 큰덕. 만약 임금이 덕을 닦으면 고적 하면적 오를가 서의 구를 전 재앙화 할위 델위 복복 전하위복 화가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 고적 하면적 오를가 서의 구를 전 재앙화 할위 델위 복복 재앙을 복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왕왈 흉적 위 흉이요 길적 위 길이라 이기 이 위요사를 이기 이 위요를 임금왕 가로왈 흉활흉 고적 함연적 할위 흉활흉 길알길 고적 함연적 할위 길알길 임금왕 가로왈 차대왕이 말하였다. 흉활흉 고적 함연적 할위 흉활흉 흉하면 흉하고 길알길 고적 함연적 할위 길알길 길하면 길한 것이지 너희 인칭 대명사입니다. 임의기 서이 할위 요사할요 너희 임의기 서이 할위 요사할요 네가 이미 요사스럽다고 하였다가 우이 위복하니 하기무야아 수살지하니라 또우, 써이, 할위, 복복. 또우, 써이, 할위, 복복. 또 복이 된다고 하니, 어찌하 거기 속일 무 어조사이야. 드디어 수 죽일살 갈지. 대명사로 무당을 가리킵니다. 어찌하 거기 속일 무 어조사이야. 어찌 그렇게 속이느냐? 드디어 수 죽일살 갈지, 마침내 그를 죽였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해돋이입니다. 오늘도 삼국사기로 머리를 깨웁니다. 4년 하사흘 정묘해에 일유식지하니라 5월에 오성치 어동방하니라 넉사 해년 여름하 넉사 달을 고물의 정 토끼묘 금음해
해. 나릴 이슬유 먹을식 갈지. 고물의 정 토끼묘 금음해. 고구려 7대 차대왕 4년 서기 149년 당기 1482년 4월 금음정묘일에 나릴 이슬유 먹을식 갈지 일식이 있었다. 다서도 별성 모을치 어조사어 동역동 모방 차대왕 4년 서기 149년 5월에 다서도 별성 모을치 어조사어 동역동 모방 다섯 별이 동쪽에 모였다. 일자 외왕지 노하여 무고왈 시 군지 덕야이요 나릴 사람자. 일자는 날에 기륭을 점치는 사람, 일간입니다. 두려워할 외 임금왕 갈지. 주격 어조사입니다. 뭐뭐시 성낼 노. 날일 사람자 두려워할 외 임금왕 갈지 성낼 노. 일간은 임금이 성낼까 두려워하여 속일무 고알구 가로왈 이시 임금군 갈지 큰덕 어조사야 속일무 고알구 가로왈 속여 말하였다. 이시 임금군 갈지 큰덕 어조사야. 이것은 임금의 덕이고 국지 복야니라 왕희하니라 동 12월에 무빙하니라 나라국 갈지 간행격 어조사 뭐뭐서이 복복 어조사야 임금왕 기쁠히 나라국 갈지 복복 어조사야 나라의 복이다 임금왕 기쁠히 차대왕이 기뻐하였다 겨울동 열십 두이 달을 없을무 얼음빙 없을무 얼음빙 차대왕 4년 서기 149년 12월에 얼음이 얼지 않았다. 8년 하 6월에 운상하니라 동 12월에 대와 지진하니라 해 객성 범을 하니라 88 해년 여름하 66 달을 떨어질 운 서리상 떨어질 운 서리상 차대왕 8년 서기 153년 6월에 서리가 내렸다 겨울동 10 두이 달을 우레레 땅지 우레진 지진진 금음해 손님객 별성 객성은 혜성 따위와 같이 일정한 곳에 늘 있지 않고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별입니다. 범할범 달을 차량 8년 서기 153년 12월에 우레레 땅지, 우레진, 지진진, 우레가 치고 지진이 났다.
금음해 선임객 별성 범할범 달을 금음해 객성이 달을 범하였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해더지입니다. 오늘도 삼국사기로 머리를 깨웁니다. 13년 춘2월에 성패우북두하니라. 열십 석삼 해년 봄춘 두이 달을 고구려 7대 차대왕 13년 서기 158년 당기 1491년 2월에 별성 살별패 성패는 해성입니다. 어조사우 북력북 말두 북두는 북두칠성입니다. 별성 살별패 어조사우 북력북 말두 해성이 북두칠성에 나타났다. 하 5월 갑술 해에 일유식지하니라. 여름하 다서도 달을 갑옷갑 개술 금음해 날일 이슬유 먹을식 갈지. 갑옷갑 개술 금음해 차대왕 13년 서기 158년 5월 금음 갑술이래 날일 이슬유 먹을식 갈지 일식이 있었다. 두이 열십 해년 봄춘 발을정 달을 금음해 차대왕 20년 서기 165년 1월 금음에 날일 이슬유 먹을식 갈지 일식이 있었다. 3월에 태조대왕 흉어별궁하니라. 연 119세니라. 석삼 달을 차대왕 20년 서기 165년 3월에 클태 두 가지 음이 있습니다. 큰데 클태 여기서는 클태입니다. 할아버지조 큰데 임금왕 죽을 훙 어조사어 달을별 직궁 클태 할아버지조 건대 임금왕 죽을 훙 어조사어 달을별 직궁 태조대왕이 별궁에서 세상을 떠났다. 해년 나이년 일백백 열십 아홉구 해세 해년 나이년 일백백 열십 아홉구 해세 나이가 119세였다. 동시월에 연나조이 명림 답부가 인민 불인하여 시왕하니라. 호위 차대왕 하니라. 겨울동 열십 달을 차대왕 20년 서기 165년 10월에 석가래 연 어찌나 하인조 옷의 발글명 이말림 좀콩답 지아비부 이날인 백성민 안일불 참을인 석가래 연 어찌나 하인조 오의 발글명 이말님
좀콩답 지아비 부. 고구려 오북어운데 연나부의 조이 명림답부가 이날인 백성민 안일불 참을인 백성이 견뎌내지 못함으로 윗사람 죽일 시 임금왕 차대왕입니다. 이름호 할위 버금차 컨대 임금왕 윗사람 죽일 시 임금왕 임금을 죽였다. 이름호 할위 버금차 컨대 임금왕 이름을 고구려 칠대 차대왕이라 하였다.